12시에 출발했어요. 네.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. 제천에. 아, 네네. 수가. 어. 이게 저 중국에서 들어가니까 이게 첫 휴게소는 꼭 들려줘야 돼. 첫 휴게소부터 들린다고? 아니,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아? 1시간 40분이면. 1시간 40분?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. 이제 여행을 가는 거니까. 그래.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. 네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언니가 계란, 반숙계란 내가 8개 사왔거든. 맛있겠다. 3인치 사왔는데. 여기서 하루치 먹자. 알았어. 아, 왜냐면 가서 또 1시간 있다가 밥 먹어야 되니까. 너무 출출하잖아. 가볍게. 여기서 그냥 계란 두 알씩만 딱. 그래. 반숙계란. 진짜 맛있어. 간도 돼 있어. 윤 매니저, 예. 마장 휴게소는 꼭 들려야 된다. 예, 여기는 완전히 백화점이요. 여기가 천 몇가지가 먹을 게 있어. 다른 데는 200가지도 없거든. 뭐 먹게요?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. 아니, 도착해서 뭐 먹자며. 도착해서. 아니, 이제 그 전에 간단하게. 여기 닭꼬치 같은 것도 되게 맛있어. 양념이 간이 잘 맞았어, 간이. 목마르니까 아이스 커피. 아이스 커피? 닭꼬치 아이스 커피? 아이스 커피. 괜찮잖니? 괜찮은데? 예. 수가 여기 여주 휴게소 있잖아. 여기는 그 마약 옥수수 있잖아. 죽인다. 하나씩만 딱 때리자. 여기 또 들려? 응. 여기 지나면 이거 못 먹어. 여기밖에 없어. 여주 휴게소 밖에. 아니 간단하게 그 전에 에피타이즈. 들어가자. 응. 영어 약한 거 알잖아. 알지. 물어보지 마. 근데 난 영어 쓰는 게 참 좋다. 고급스러워 보여. 야, 가다가 거기 쉼터 있거든. 네. 아까 조는 사람들 쉬고 가라고. 네. 거기 잠깐만 세워줘. 네, 뭐 하게, 언니? 아, 언니가 어묵 좋아하잖아. 하나씩만 딱 먹자. 나 흔들리면서 먹으면 너무 체. 점심 먹었을까요? 아, 궁금하다, 궁금하다. 아~ 한 명은 먹었습니다.